여의도 봄꽃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벚꽃 구경하는 인파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여의서로 일대 안전관리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내일 오후 10시까지 안전요원 1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보행자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막한 여의도 봄꽃 축제에는 지난 8일까지 전년 대비 100만 명이 더 많은 3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